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양식을 조금 사오라.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애굽의 벌모로 잡혀있고 자루 속에 가득 찬 돈뭉치와 점점 깊어가는 기근의 고통은 야곱과 아들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큰 환란을 지나가야 하나 한숨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흉년은 더 극심해져서 절정의 고통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진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7년 기근을 통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때가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힘들지만 그 내용은 영광스러운 것이 믿음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핸들링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장차 다가올 야곱의 아들들의 7년 고난을 핸들링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7년 기근 속에서 고난당하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만약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자신들을 7년 환란 속에서 연단하는 자가 요셉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형제와 가족으로 똘똘 뭉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죄와 실책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었을까요? 7년 기근 중에 요셉이 다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절절하며 간절하며 후회하며 진실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7년 기근의 연단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연단받는 것이 그의 백성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창세기 43장 1절 말씀 기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위중해졌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루 속에 가득 담아온 양식들은 대가족의 식량으로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안 되어 양식은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turn back,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양식을 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굽 총리 앞에 다시 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는 두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시몬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지 않으면 시몬의 생명이 위태롭고 또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이것을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sore. 기근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매우 쓰리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드러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르우벤의 근친상간, 시므온과 레위의 세겜대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실상 야곱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유산을 이어받기에는 너무나 큰 허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장자인 르우벤의 범죄와 시므온 레위의 끔찍한 세겜대 학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며 야곱을 매우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식이란 아버지보다 나아야 복이 되는 것이지 자식이 아버지보다 못하다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인데 야곱에게 자식들이란 요셉을 제외하고는 어디다 내놓고 자랑할 만한 놈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어깨가 올라가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가나안의 지속된 지독한 기근 가운데서도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하기 위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맥빠지고 허망한 일이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다그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아들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협을 이어받을 자손으로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은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 않았던가요? 대식구가 기근을 넘기려면 할 수 있는 한 많은 양식을 사와야 하는데 그는 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충분한 양식을 사가지고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애굽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시므온을 구해내기 위해 아들들을 보낼 만큼 형편이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양식을 사오려면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아들들 중에서 누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양식을 구해올 수 있을까요? 시몬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두 배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깡단도 의지도 없는 아들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저 최소한의 조금의 양식만 사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요셉을 얼마나 그리워했고 안타까워했을까요? 만일 요셉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고 앞에 나선 자가 있는데 유다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유다는 가난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고 거십에 거하다가 아들 셋을 낳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후에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유다도 역시 실패한 자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총애하는 요셉은 죽고 대를 이어가야 하는 아들들은 불륜과 살인, 스캔들에 휩싸여서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누가 나서든지 아버지와 가족들의 목숨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앞에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 가야 할 조건을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첫째, 막내 베냐민과 함께 가야 하고 둘째, 갑들의 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가도 총리를 만날 수가 없고 양식을 사올 수도 없다고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정사를 이야기해서 베냐민까지 위험에 빠뜨리느냐고 핀잔하는 야곱에게 유다는 그 당시 상황을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지키고 시므온을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왜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이 말은 유다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담보나 죄를 짊어지겠다는 말은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담보로 잡고 그 죄를 제물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몸을 시므온과 베냐민의 담보로 잡고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아버지 야곱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형제의 생명과 기근을 구할 양식을 애굽에서 구해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유다의 강력한 설득에 아버지 야곱은 마음이 풀어져서 베냐민을 데려갈 것을 허락합니다. 유다는 왜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길 때 이렇게 막아서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아직 그만큼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였을 것입니다. 형제를 팔아먹는 데 동조하고 자책감에 시달린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가난 여자를 얻어 방황하다가 며느리 다말 사건을 당하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거친 세월이 유다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칠 것이 없이 그대로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허물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진 고난이 유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 가문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인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맹세에 굳어진 마음을 풀고 베냐민과 두 배 곡식값과 예물로 특산품인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목송아를 아들들에게 들려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과 베냐민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다가 비장한 각오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란 말이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의지와 뜻을 전적으로 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과 신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대신 인간의 소나기는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도저히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에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나일강물에 아기를 띄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엄마의 손을 아기에게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인 것입니다.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굳게 잡습니다. 조금과 잃게 되면 이라는 말은 야곱이 고난을 통해 얻어내는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욕심냈으며 자신의 손으로 해내려고 속임수를 쓰며 장자권을 움켜잡았습니까? 그 결과는 상처와 상실과 절망과 소망 없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도 베냐민도 시므온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서서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잇는 믿음의 족장의 영적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